창업을 해서 하루에 700개씩 완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모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MBC의 인기 예능이었던 무한도전, 무모한도전에서도 우리가 잘 봤듯이 무리한 것을 행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놀릴 수 있는 행동. 무한도전이야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우리한테 웃음을 줬지만 이 무모함이라는 단어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좋은 단어로 통용되고 있진 않죠. 오늘 소개할 장사인물이 바로 이 무모함의 극치인 사람인데요. 지금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이 알려진 유명 인물이 되었지만 당시 이분이 장사를 시작할 때를 보면 엄청난 무모함의 극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분은 학력이 고졸입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의 사무직군으로 취직을 했지만 1년 만에 사직서를 내고 나오게 됩니다. 본인 적성에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70년대쯤이었어요. 지금의 포스코, 그러니까 포항제철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뭐 학력이 고졸이었으니까 기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포항제철이 지금의 포스코처럼 뭐 입사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나 어려운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기능직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인 바로 이 학력 때문에 포항제철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심하게 차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종전의 회사 생활처럼 나와 잘 맞지 않구나, 재미가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투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1970년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장사가 바로 농방이었습니다. 농방. 말 그대로 장농을 팔아서 만드는 그런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술이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 장농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무모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유가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장가를 가면서 이 장농을 구매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아, 수요가 엄청나구나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착각에 빠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1970년대 월급이 2만원, 많아봐야 3만원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농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창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2부 이자까지 주면서 무려 거금 35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2만 원인데 35만 원이면 몇 달치 월급입니까, 이게 도대체? 참 무모하죠. 전 여기서 제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은 끼가 있거나 바보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엄청나게 말아먹게 됩니다. 35만 원으로 가게를 얻기는 힘들고 하니까 공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장농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아름아름 배운 기술들로 말이죠. 그리고 파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리어카로 배달도 하고요. 무모함 치고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전혀 장농 제작 기술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습기가 많았던 천막이었고 이 나무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장농을 만들어서 팔기까지도 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다 뒤틀리고 변색되고 하면서 다 반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망한 이유였어요. 돈은 날리고 욕만 더럽게 먹은 거죠. 이 35만 원이라는 돈을 무려 7년 동안 갚게 됩니다. 무모함 치고는 꽤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년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아마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리고 장사가 쉽지 않다라는 걸 뼈저리 느꼈을 거고요. 원래 한번 호되게 당하면 얼마간은 잠잠히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을 잠잠히 빚만 갚다가 7년 뒤에 또다시 무모한 도전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장사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었는데요. 바로 중앙직 7급 공무원 시험이었습니다. 장사에 호되게 당해봤고 학력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월급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포항제철을 계속 다닐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그만두려니 다른 직장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 이분 나이가 35살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의 어떤 자격 조건이 35살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무원 시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시험에서 그분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헐. 그리고 바로 상공부,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로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한 번의 무모함이 이분을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 7급 공무원 생활을 딱 6개월만 하고 다시 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좋은 7급 공무원을 왜 그만두었을까? 이유는 같았어요. 일반 기업과 다를 게 없었던 그런 생활, 그게 그를 퇴사시키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는 다시금 장사 의지를 불태웁니다. 역시 장사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때 당시도 이분은 백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다시 또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장사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한의 벌이는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준비했다는 거죠. 밑줄 쫙!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첫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어떤 가게였냐 하면 바로 꼬치구이 전문점을 오픈하게 돼요. 슬슬 눈치채셨나요? 네, 이분은 바로 이원주식회사의 김진학 회장입니다. 투다리로 잘 알려져 있죠. 김진학 회장이 투다리 1호점을 오픈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평수는 2.5평이었고요. 앉을 자리는 거의 없었고 뭐 스탠드 형식으로 약 10명 정도?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서가지고 꼬치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형태였죠.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말이죠. 꼬치 하나에 200원, 하루 매출이 14만원 정도였으니까 꼬치를 매일매일 700개 정도는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김진학 회장은 이 투다리 1호점을 오픈할 때부터 사업을 생각하고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와이프는 집에서 꼬치를 꿰고 또 오토바이로 매장으로 배달을 하고 또 매장에서는 점장이 그 꼬치를 팔고 김진학 회장은 다른 가게 자리를 또 알아보러 계속 다녔어요. 또 그 가게를 맡길 점장과 미팅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1인 5역, 1인 6역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게를 10개까지 단숨에 확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5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게 돼요. 엄청난 거죠. 그때 가맹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푸차라는 개념도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었으니 당연히 공정거래법도 없었죠. 보통 사람의 회사 초봉이 월 한 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를 50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프랜차이즈의 산 증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초반에 이런저런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가맹점에다가 꼬치 재료나 꿰는 법만 알려줬더니 맛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 이렇게 통일성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품질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랑 꼬치를 다 꿰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는데 아뿔싸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바로 식품안전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였죠.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어쩌면 투다리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김진학 회장의 선택은 투자였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지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중앙공급식 유통 시스템을 그때 구축을 한 겁니다. 지금 투다리는 전국의 가맹점 수가 약 1,500개가 넘습니다. 김진학 회장의 무모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투다리를 아예 몰랐었을 수도 있죠. 아마 40, 50대 분들은 투다리에 대한 추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모함으로 시작된 장사,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장사 인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